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 개시가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있다라는 내용 짚어봅니다. 가상화폐들이 폭등 중에 있습니다. 황금기가 오게 되는 걸까요?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 걸까요? 대선 후에 해외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군 포함 병력이 5만 명이 소집이 되고 있다는 내용, 어디를 위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서 수조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보수당 대표가 30세가 넘은 여성은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터리는 바로 한국의 LG엔솔 배터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하루 동안 성형수술을 6번을 받은 뒤에 사망을 한 여성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만 2만 번 이상, 하지만 돈은 절대로 미루고 있으면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일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10일, 10일 해서 빼빼로 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줄 만한 사람들, 또 사랑을 하고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의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들 모두 성공하시고 좋은 결과에 경제적인 또 기회와 또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민자가 많은 한국으로서는 가장 또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죠. 또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 개시 예정에 대한 내용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정권 인수 팀 측이 10일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뒤 서명을 할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현재 정책 고문들이 작성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멕시코 잔류, 즉 Remain in Mexico 정책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도입을 했었으나 이후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법정 공방,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서 프래킹, 이 프래킹은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이라는 시추를 촉진하는 행정명령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불법 이민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하면서 유권자 표심을 자극했었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의 이민협의회는 이전에 그 어떠한 추방 프로그램도 1년에 50만 명 이상을 관리한 적이 없다며 대량 구금 없이 이 임무를 완수할 방법이 아마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협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방, 주, 카운티 등 미 전역 구치소와 교도소의 전체 수감자는 19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번 대규모 추방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 가상화폐들이 폭등 중에 있습니다. 황금기, 르네상스가 오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 재집권에 이어서 미 의회의 지형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르네상스, 가상화폐 황금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사상 최초로 3만 달러 이후에
8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이 발언을 내놓았고 가상화폐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가상화폐 업계의 큰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 속에서 대표적인 트럼프의 수혜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이어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 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 즉 공화당 싹쓸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 동부 시간 10일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서 한때 8만 1000달러 선까지 찍었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30%가량 오른 상태고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대선의 1등 공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관련이 있는 이 바로 도지코인은 일주일 사이에 무려 92.81%가 급등을 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에서도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의 이 판도, 시장 판도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에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은 정말 억만장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난 후에 해외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해외 유학을 고민하는 미국 학생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0일 교육정보 제공업체 스터디 포털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5일 선거 이후에 미국 학생들의 해외 학사, 석사 검색 건수가 5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이전의 관련 검색 건수는 하루 평균 2천 건 가량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끝나면서 6일 해당 검색이 11,000 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몇 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죠. 2천 건에서 11,000 건. 이들 미국 학생들은 영국,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대학교 과정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스터디 포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급격하게 관심이 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심사가 실제 해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 지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한 미국 학부생은 전체 6% 미만인 19만 명가량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후의 결과인지 아니면 트렌드가 요즘에 젊은 학생들의 트렌드가 글로벌화를 원하는 건지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검색량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포함해서 병력 5만 명이 소집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그 규모를 수만 명이라고 전하면서 며칠 내에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전망을 했고요. 취임 후에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 협상 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장비를 보급받았으나 자체 부대에서 전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방부의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포병 사격, 기본 보병 전술, 참호전 등을 훈련했으며 이에 따라서 적어도 북한군의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장갑차의 지원을 받지 않고 경보병으로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대 아마도 10만 명까지 병력을 파병할 수도 있다라고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와 지금 북한 간의 조약을 맺었죠.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관여하고 도와주고 참전을 하겠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 수조 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GDP의 상당한 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책임졌던 전직 고위 관료가 북한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으로서 북한 내의 국내 총생산의 무려 25%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폴 나카소네 미국 전 국가안보국장은 지난 7일 도쿄에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그는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며 GDP의 약 4분의 1을 이런 활동으로 얻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등 사이버 탈취로 약 30억 달러 하나로는 4조 원을 획득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일본 보수당 대표가 이번에는 아주 일본 내에서 작정하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30세가 넘은 여성의 자궁은 적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들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만한 일이죠.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던 중 보수당 대표가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하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10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쿠타 나오키 일본 보수당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뉴스 아침 8시에서 같은 당 사무총장 아리모토 카오리와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리모토 카오리는 이날 방송에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나오키는 가치관을 뒤집으려면 사회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저출산 대책을 두고 소설가의 공상과학이라고 SF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거나 25세가 넘어서도 독신인 경우 평생 결혼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하겠다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겁니다. 아리모토가 발언을 제지하자 하쿠타는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겠죠. 나오키 대표는 자신의 X에 표현이 거칠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리모토 사무총장은 당의 견해를 묻는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비유까지 당이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일본의 보수당은 지난 27일 실시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3명이 당선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뇌가 없는 걸까요? 도대체 해서는 안 될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보수당 당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었다라는 얘기는
정말 도가 지나친 건지 아니면 일본사회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문화와 좀 다른 건지 싶습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이 곳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고 또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 우주선의 전력 공급용 배터리는 LG 엔솔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스페이스X가 배터리를 외부에서 장기 조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스페이스X로부터 스타쉽 우주선에 탑재가 될 보조 동력과 전력 공급용 배터리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원통형 리튬 이온의 배터리로서 빠르면 내년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에부터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스페이스X의 외부 배터리 조달 결정은 이례적이고요. 스페이스X는 기존에 자사가 제조한 배터리만 사용을 해왔지만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긴 배터리가 필요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세운 품질 기준을 전기차에 이어서 우주선에서도 충족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선의 배터리는 1500도가 넘는 고온과 대기압의 60배에 이르는 고압, 시속 26,000km를 넘나드는 고속을 모두 견뎌내면서 제성능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배터리,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스페이스X가 빠르면 내년에 내놓고 있는 차세대 스타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를 LG가 사로잡은 만큼 향후 다른 민간 우주 탐사 업체의 물량도 이 수주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품질입니다.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내놓고 있고 만들고 있는 배터리 대신에 선정을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살면서 과하면 지나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하루 동안 성형수술을 6번을 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중국의 한 여성이 하루 동안에 성형수술을 6번 받은 지 사망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의 광시성의 한 농촌마을 출신 여성 류모 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5시간 동안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허벅지 지방 수빗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에도 그는 얼굴과 가슴 부위의 지방을 이식받았다고 합니다. 류 씨는 이러한 대수술을 위해서 한국 돈으로 783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한 6천 달러가 되는 거죠. 같은 해에 12월 11일 류 씨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류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같은 날 숨진 겁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 흡입술 후에 폐쇄전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었다고 합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서 폐혈관의 흐름을 막아서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 산소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 3,511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책임만을 물어서 유족에게 59만 위안, 약 1억 1,470만 원을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었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 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고요.
또한 법원은 류 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의 영향에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SNS에서 5천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6건 수술? 병원은 상식이 없는 거냐? 병원이 양심이 없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죽는다는 것 정말 극단적인 일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만 병원에서 6건이나 수술을 받게끔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우린 적절한 의약의 양을 가지고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수술을 선택하고 원했었던 이 여성이 너무 과했다. 라는 부분을 또 짚어볼 수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몰래카메라. 라고 하죠. 보통 얘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무인 카메라라는 의미로 사실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 위반만 한 건수가 2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짱이 큰 건지 통이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절대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나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1위는 임모 씨라는 사람으로서 속도 위반만 19,651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서 체납 총액은 16억 1484만 8900원이라고 합니다. 또 체납 2위에 김 씨가 있는데 이 김모 씨는 속도 위반만 12037번 적발이 되면서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과태료. 한국에서의 과태료는 벌금 등과는 달리 형벌이 아니죠.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로 구인이 되는 일이 없고 정과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알려져서 한국에서 논란이 됐었죠. 뭐 다들 이런 정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6,600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이라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서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양심을 속이는 일일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짬뽕을 다 먹고 나가면서 그릇을 엎었습니다. 그릇을 엎으면서 이 그릇에 있던 짬뽕 국물이 벽과 바닥에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사과 한마디 없이 가게를 빠져나가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송이 된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지난 8일 한 중국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에는 회식을 마친 손님 무리가 차례로 가게를 나가는 중에 마지막에 일어선 여성이 테이블 사이에서 외투를 걸치다가 옷으로 짬뽕 그릇을 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날아간 짬뽕 그릇이 하얀 벽을 빨갛게 물들였고 벽과 바닥, 주변 옷걸이에 걸린 앞치마
와 의자까지 곳곳에 빨간 국물 자국이 튀었습니다. 우당탕 소리에 여성은 자신이 쏟은 짬뽕 그릇을 잠시 흘끼 쳐다보더니 결국 엉망이 된 벽을 보고도 모른 척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영상을 제보하는 가게 사장 A씨는 직원이 나중에 보고 손님들이 싸웠나? 난장판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더라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짬뽕 그릇을 쏟은 걸 알고도 그대로 나간 손님에게 화가 났다라며 손해배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갔다는 게 속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저하고 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만약에 할 말이 많으신 분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러면 안 되죠. 저는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3살, 4살 이 정도 나이대에 식당을 가서 먹다 보면 아이들이 음식을 쏟습니다. 바닥에 이 포크나 젓가락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창피하고 제가 쏟은 것에 대한 책임론의 생각을 분명히 해서 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탁자 밑에 들어가서 치웠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영상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